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머자나 다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그분의 양자들입니다. 아멘. 그분의 자식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어린 양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자, 두루마리 책에 일곱 이를 떼는 이 바로 그게 어린 양이시다 그랬어요. 아멘. 어린 양이시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오실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도록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에 입맞춰야 돼요. 다른 거와 모든 걸 입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들과 무조건 입맞추세요. 그분과 입맞추게 해서 또한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을 더듬게 하며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께 눈을 들고 경배하라. 아멘. 누가에게? 입 맞추기도 하나님의 어린 양께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며 눈을 들어 경배의 그 마음 매일의 이 거룩함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신뢰하며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문패예요. 문패.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만 오늘을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를 때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루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 불타오르는 지옥에 가서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타오르지 않을 때 바로 이때 우리는 그 멸망을 피하여서 믿음으로 가는 자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멸망을 맞으러 가는 자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섭지?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6장 16절에 뭐라고 비유를 말씀을 하셨냐면은 산들과 바위에게 말했다 이랬어요.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어떻게 돼? 멸망에서 피하라 이 소리예요. 우리는 멸망을 맞이할 만한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승리의 길로 믿음의 승리의 길로 가는데 그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우리는 이 찬양과 함께 매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 멀고도 멀고 험한 길에 육신의 모든 험한 길을 벗어 제끼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의 좁은 길 좁은 문인 거예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자나 다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 모두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가야 될 우리들인 거예요. 그 다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는 곧 소환될 몸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혼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속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주의가 아니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각심에 완전히 경각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의 주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자꾸 하는데 하나님이 오실 거 우리가 소환돼서 불러갈 거 하나님이 심판 자리에 그거를 두려워할 때는 뭐예요? 죄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어? 아, 저 멸망의 진노를 받아야 될 나 그래서 두려움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대상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어려워하는 대상이 되어야 돼요. 어렵고 그러나 어렵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우신 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어려우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걸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씻김받지 못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 생활 가운데 사는 자는 두려움이 가득 찬다는 겁니다. 아이고 언제 오실 거야? 아이고 빨리 오시면 어떻게 나 그 잡혀가서 나는 분명히 그 유황못에 빠질 건데 자기가 자기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안다야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다시 오셔서 나타나실 때쯤에 빛을 발할 텐데 그 빛 가운데 어둠이 어떻게 돼? 어둠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 죄가 들키고 알고 아이고 아직까지 회개 못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렵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증거하는 마음을 보세요. 그 증거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즐겁게 삽니다. 벌써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자, 즐거하면서 진리를 위해 발바삐 다녀요. 그 진리를 캐고 내 걸로 만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발바삐 다니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발바삐 뛰면서 알게 되면서 지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적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바른 소리가 나가잖아요.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입술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 그러시면 아닌 거지. 그래서 이단과 나오면은 아이고 정신 차리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믿으세요.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두세 마디만 말만 탁하니 던질 뿐이지 그들과 입씨름은 안 한다. 디도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이단과 많은 입씨름 하지 말고 나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말씀 한마디를 딱 던지게 되고 누구 예수 믿지 않는 자 주변에 있게 되면 마음이 아파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 텐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전도하기에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보세요. 그 입술에는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아니 되고 오만한 말. 오만한 말 역시 건방지고 누구 남을 하대하고 이런 인격 존중을 하지 않고 인격을 무시해가면서 하대해가면서 하는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행동을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죠. 가난과 부함도 주십니다. 가난도 주시고 부함도 주시고 또 높여도 해주시고 낮추기도 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예요? 교만해서 안 되고 오만한 말 써서 안 되고 또한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된 임무, 맡은 사명이죠. 맡은 사명은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복음서죠. 사복음서에. 그 관련된 예수에 관련된 일을 우리가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항상 구속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구속자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나를 구속시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르치고 그분에서 향하여 있는 눈이 다른 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눈을 뜨고 일하고 잠자는 시간, 아, 일하는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뭐 째리고 짜리고 있어요? 가 아니고 내 심령 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의 길로 가는 게 범죄의 길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냉철하게 자를 수 있는 결단력도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심령의 사상에 항상 그리스도가 나를 구해주신 그 의미 내 죄를 대신 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몸몸에 온 사상 속에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가야만이 그분을 따르며 영원한 불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보면 믿지를 않아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자, 그 자들에게 선포할 때도 어떻게 돼요?
그분의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영원한 불에 떨어질 그 사람들, 그 불쌍한 자들, 영원히 없는 자들, 그 자들의 비유 맞추게 되겠어요? 이제는 그 자들을 보면은 너는 떠들어라, 아이고 난 모르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모든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라도 이르게 되잖아요. 전하게 되잖아요. 누가 나를 보면, 저도 며칠 전에 어떤 한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방문자가 모태신앙이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었고 이 대회 와서는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대요. 뭐 믿는 자들끼리 너무도 주장하는 게 많아가지고 내게 오르네 니께 오르네 이래가지고 막 싸웠대는 거예요. 싸워서 그게 보기 싫어서 자기는 아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접은 거야. 그게 뭐야? 문 밖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사는 그 삶의 원동력을 쫓아낸 거예요. 예수를 쫓아냈으니까. 내가 그걸 얘기를 드리니까 내가 막 또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죠. 어이구,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쫓아냈네. 발로 뻥하고,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 창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문 열어주세요. 내 집에 내가 들어가게 문 열어주세요라고 당신 창문 밖에서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예수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다 기도해서 닦아놓은 거를 당신은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만한 부모님 전에 고통은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만 받아들이세요. 주님만 받아들이시고 그 아팠던 문제, 교인들끼리 싸우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교회가 싸우고 막 이랬다는 거 당신이 배우면 됩니다. 당신이 바르게 배우고 분별할 줄 알면은 누가 싸우든 말든 내가 나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당신의 행복한 생활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고개 푹 숙인 눈물을 한동안 흘리더니 나 전도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 전도 돼야죠.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게 사는 길입니다. 지금 돈 벌고 다니고 일하고 여기에 나와서 내가 아파있던 병들, 그리고 막 병들이 걸렸대요. 공황장애증이고 뭐 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의 마음에서 오는 내 생각 속에서는 병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죠. 바로 그 자도 뭐잖아. 이제 예배당에 뭐 예배한다고 다 도망가요. 뭐 인생이 희한하게 예배는 다 도망가고 평일날 우리를 원하는. 그러나 평일날 우리 뭐예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뿐이 안 나가요. 왜? 그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쌍하잖아, 예수를 못 만나면.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되고 예수를 매일 증거해야 되고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엉덩이를 들겨주고 그네들이 비유를 마치는 것은 살인행위예요. 그 자를 잔인하게 짓밟는 행위인 것을 잊지 말으세요. 사람의 영혼 갖고 놀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시고 희롱하지 마세요. 우리의 입술은 뭐예요? 진솔한 것만, 진실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진리만 증거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진리는 사람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보는 곳 외에는 어느 곳에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어느 곳에도 눈을 안 돌렸어요.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실 때 또 지나가실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 어이구 오시는구나. 어이구 가시는구나. 여기에서 절대 안 돌렸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래서 온 그 세례 요한한테서 세례 밖에서 온 성도들 그 성도들을 세례 요한은 오직 내가 세례를 줬으니 너 나 바라봐라가 아니고 세례를 주는 임무를 받았으니까 성령님 대신 세례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모두 예수님을 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라 해서 세례주가 모든 성도들을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요즘 목사들 보세요. 또 가르치는 자들 보세요. 세례주가 뭐예요? 자기만 바라봐라 하잖아요. 나를 바라봐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을 따라서 또 목사를 보고 교회를 처음에 오셨지만 이제는 성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성도로서 세례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목사는 일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일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뒤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삶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과 만나 여러분도 구원의 역사에 이래 참으로 참된 샬롬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실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로 고정된 그 눈을 변치 않고 절대 다른 곳을 안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니 되십니다. 왜냐?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저 어린 양의 그 뒷자취를 뒷모습을 보십시오. 누구야? 내가 네 죄를 안고 간다. 그 주님의 뒷모습 안에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생활의 짐, 뭐 아픔의 병든 아픔의 짐, 그 짐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내려놓지만 내가 지은 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아온 죄 있잖아요. 여러분들 죄를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해왔던 그 죄, 남을 가슴 아프게 하고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올라섰던 그 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와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보지는 못했으나 내가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 우리가 구원을 만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최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갖고 있는 그 최상의 아름다움 어마어마한 빛을 발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행여나 그 죄를 지고 가는 그 어깨가 무거우니 그 짐을 덜어주시려고 예수의 보혈의 빛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주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며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맞이하실 준비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이십니다. 아멘. 또 소생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생명이세요. 영원이시에요. 영원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명 되시고 영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울려 퍼지는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에 두고 예수님을 또 가운데 두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뭐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가운데, 처음에, 마지막, 온 가운데 우리의 뼈대를 중심을 삼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한 삶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삶, 바로 이 사역과 삶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인간성으로 이렇게 끌려가지 마세요. 내 피를 나는 부모, 형제, 자매, 자식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아래 이루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 같이 살아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뜻인가?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모든 희생제물 중에 으뜸이 되셨어요. 희생제물이 최고가 되셨단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이 있어요. 옛날 구약에는 막 양들도 잡고 막 이랬잖아요. 수도 잡고. 자, 그 제물 중에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그 제물 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났어요. 모든 제물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실로 지금 그렇습니다. 진실도. 자, 예수님이 다른 모든 재물보다 뛰어난 것은 다른 모든 재물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샘플의 구약에서도 주시는 게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잖아요, 제사를. 자,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재물, 그 재물을 받으시고 아벨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셨어요. 존중해 줬어요. 자, 노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재물을 드렸어요. 어린 양을 드렸어요. 어린 양을 드렸을 때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랬어요. 그 향기로운 재물을 그 제사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드린 그 수소들, 수양들, 또 어떤 양들 모두가 함께 이 재물들을 표현할 때 모두 이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예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표예요. 구약에서 모든 제사를 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노아 같은 그 재물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재물을 드리길 원하잖아요. 원하신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흠량하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아벨에게 드렸던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오는 자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십니다. 존중해 주십니다. 그 존중에 받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쌓아갔다는 거예요. 자, 피 없는 재물을 드리는 가인. 그런 가인 족속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피 없는 재물을 드리는 족속들, 가인 족속들은 바로 천주교를 말하는 거예요. 미사로서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그 깊은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번에 드러진 그 예수의 피, 그 피는 바로 영원한 죄를 없애주기 때문에 이 더 이상의 속죄 재물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속죄 재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말했던 그 어린 양,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삭을 잡아들일 때, 아버지, 제사 재물들을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인데, 자기가 어린 양이었는데. 근데 그 위에 믿음을 보시고, 멈춰라! 네 손을 멈춰라. 바로 순양을 옆에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참되고 유일한 제물로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쓰임받는 피조물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또 먹고 사는 고기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그 고기, 누구의 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오직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바쳐진 살과 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 양심이 있다면 진정으로 내 가슴에 뿌려지는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 그를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피를 우리가 매일의 가슴에 새기고 새길 때 그때서야 중생의 복, 거듭남의 그 삶으로 믿음으로 다가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지명하신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물이에요. 무슨 선물을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즉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 모든 믿는 죄인들이 짊어져야 할 짐을 우리 그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 그 짐이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또 사람이 그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벌 틀에서 형 틀에서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랬거든요. 우리 죄인을 구하시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을 인물들입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속죄하고자 하십니까? 속죄, 바로 속죄하고 주님 곁에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자, 속죄는 진정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 대 삶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네. 우리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명권이 있어요. 사명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에, 예수의 피에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효력이 절대 없어요. 우리를 통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리스도를 공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공포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계시하시지요, 제시하시지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오라, 나오라, 보라.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죽어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땅끝까지 알리시는 게 목적이십니다.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모든 곳에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최고의 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증거하고 전도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묵상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교훈을 받으십시오. 교훈을 받고 살아야 돼요. 누구 교훈을 받습니까? 주님은 쇠하지도 아니하시며 낙자마자 아니하시며 마침내 세상에 정의를 세울 것이며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이사야서 4장 24절에 기억하십니다. 4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앙망하고 그 교훈을 앙망하는 성도 되시고 오늘의 우리가 세상 때를 죽어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가며 세례 요한이 눈동자 어느 하나도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입맞추며 또 그분이 움직이시는 것마다 그분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 내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화되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